시간이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시간 속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희 강축비 차량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세우신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아름답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위해 계획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영광 올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서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처세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에는 더해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요.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행동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자들과도 같이 살 것 같으면 그냥 뭘 못하고 살아요? 뭘 절제하고 살아요? 왜? 근데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막 살아가. 참 이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도 구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신가 보는 게 깨달아지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믿음도 하지 못했고, 믿음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막 살아왔다. 그래서 목사들이 막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열심히 주일 지켜야 된다, 이것만 살고 살았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충성,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모든 뭐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 뭐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믿음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때, 또 이거를 먼저 해가려고 할 때 뭐부터 생각하는 거야? 아,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믿은 사람답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믿는 사람답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건가? 믿는 사람답게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가진 재능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진 무슨 얼굴 예쁘다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도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거 아니에요. 바로 어디로 뒀어요? 광야로 뒀어요. 그 왜 광야로 뒀느냐?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응? 왜? 일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애굽 사람들한테 눈에 나지 않아야 자기들은 하루를 굶잡고 먹을 수가 있어. 우리 똑같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이 똑같아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거기에 후딱 빠져 있다. 그런데 점점점 세상 일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결국 조상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그래서 모세를 훈련시켰다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80년 동안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을? 애굽에서 40년? 그것도 아주 훌륭한 생활, 왕자의 생활, 고급스러운 생활 다 맛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비참한 생활. 정말 더 이상은 어디 내려갈 데가 없는 생활. 이걸 다 체험하게 했어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공부하고 모든 걸 조금씩 다 배운 모세를 쓴 게 아니라, 가서 양이나 치고 앉아서 양의 아픈 다리, 응? 상처 입은 몸 이런 것들 다스려주고 그렇지. 양을 돌보는 일에 계속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양들과 함께 무덥게 지내는 일에 그거 하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신용된 모세가 사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세상적인 거 내가 자기들이 아무리 해봐야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인상 쓰나? 인간이기 때문에 화는 나죠. 속으로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예요. 그걸 지면 지는 거예요. 지니까 막 남편한테 밑자는 남편 뻔히 알면서도 막 대들잖아요. 거기다 또 쌍욕까지 하잖아. 또 쌍욕까지 하잖아. 그냥 그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저 미쳤나 봐. 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오. 성질나봐 또 나가서 또 밥 따내주지. 그리고 어딜 나가 주님만 되면 조일가 조일가 그래요. 그 뒤에서 보는 남편이 뭐라 그럴까. 역지 바꾸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해봐. 항상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입장을 항상 바꾸고 생각해봐.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대화가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더 나쁘게 평한다고. 우리는 그걸 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생각과 말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을 하려고. 무슨 뭐 아무 때나 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으니까 교회가 욕이나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서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광야 생활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시간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 우리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광야예요. 어느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예요. 응?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광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왜 오는 거예요? 왜? 배고프게 만들고 왜? 목마르게 만들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지금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항상 why? 왜? 성경을 알고 성경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에 그런 질문을 하고 살지. 왜?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거룩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도록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5일, 주일 오후에 4부 예배 때 내가 뭘 얘기했어요? 그게 사람이지 않아요. 정말 나를 왜 담임 목사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럼 신용대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더 받아야 되냐.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신도에게 사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혜 받고 가서 또 싸우잖아요. 밥 먹으면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쓴 그거 있잖아요. 애들 앞에 싸우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죠? 네? 보는 앞에서 싸우지? 이런 그냥 믿는 자가 어떻게 자식들 보는 앞에 싸워? 더군다나 교회 자식들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믿지 않는 자식들 앞에서 교회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담임 목사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장로들 얘기하고 앉아있고 적신당한 사람이지. 바꿔 말하면 그걸 듣는 자식이라는 거 아니죠. 미친놈. 그런 거 아버지한테 미친놈 아니냐고 그러고.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갖다 저 교육을 해? 그 뭐로 교회를 가 그러면? 에? 그 뭐로 교회를 가냐? 정부의 권사님 왜 교회 가셔?
아, 그런 적 없으시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건지 알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괜히 예수님만 욕먹이는 거예요. 네? 믿겠다고 하는 예수를 욕먹여.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욕먹여. 어떤 때는 거짓말 자기도 만들어 막. 누가?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교회를 나와. 그 이해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인간적인 거죠. 왜? 내 인간은 그래 뭐 다 그렇고 있는 거지 뭐. 그건 인간적이지 신앙적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이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교회 나와서 있다고 여러분 뭐 목사가 천국 간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을 데려가는 분이 누군데? 예? 여러분의 믿음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광야를 큰 환영해요. 환영을 큰 환영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훈련을 각오해. 그래서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왜 살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해물도 모르면서 또 아는 척은 또 잘해요 또. 여러분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도 대통령 하지 않고 검찰총장 끝냈으면 뭐 저렇게 끝나는 거지.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무슨 나는 긴거리가 무슨 뭐 애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몇 살 차이구나. 그거 왜 알아? 그거 알 필요 있어요? 강아지가 몇 마리고 그 알 필요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다 뭐 별거 다 집어내. 어떤 사람은 또 대학생 때 그 토프도 할 때 그때 김건희 보고 지금은 지금 얼굴은 완전 선수였대. 또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고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데리고 살 거야. 육감들을 되게 떨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한심스러운 거 거야. 저거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정말 아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일을 해서 나라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소용 돈도 소용했던 돈 없어 못하는 우리들한테 뭐 불할 표도 없고. 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생자가 좋아. 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얼굴이 좋아서 안 해. 그러지. 뭐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게. 어차피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어? 지금이야 정도 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남의 약점 그렇게 파내야 조심합니까? 그건 마귀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 역사가 맞잖아요. 장관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뭐 별이거 다 허다못해 무슨 딸내미 무슨 입학까지 다 교차해서 조국이는 조국대로 조국에서 순종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너무하게 너무한 부분도 있지만 모른다고 자기들은 안다고 다 써먹고 우리는 모르는 놈들은 모르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는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광야를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광야에 생활이기 때문에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같이 그냥 무식한 자같이 막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믿음이 약해졌지? 어디서부터 약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자꾸? 언제부터 그랬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날 갑자기 남편하고 이상하게 좀 속상해 보이고 막 그냥 미워 보여. 어? 내가 왜 그럴까? 이게 깨닫는 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신앙이지. 막 떠드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내 마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 같이 그러할지라도 감사해요. 도차해요. 진짜 그러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다 그래야지 이제는. 그럼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뭐가 이렇게 원한 억울하고 그래? 아, 내가 오늘 병 들었다. 아, 하나님 어떤 또 은혜를 주시나 그러신 말이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 드리면 더 달려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기도가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건강하고 깨달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다 건강 지을 때 그건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돌아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겠어요? 한탁한 번 할렐루야. 뭐 신앙인이 뭐가 다른 겁니까? 어저께 어느 권사님이 자판기도 때 기도 그래서 그 자기도 몰랐는데 이전 적이 한참 일인데 이제 그 뭐 아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오피스텔 하나를 사놨대요. 근데 그 사는 걸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 그거 11조 안 들었나 보다. 11조 안 들었지. 그러니까 안 들었다. 그럼 11조 틀렸어. 난 그래서 한 오피스텔이니까 난 1000만 원이나 들려나 그럴 줄 알았는데 2000만 원을 들었더라고. 11조 늦게 깨닫게 하셨다. 혹시 넘어가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다 옛날 건다 잊은 것처럼 막 떠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쓰겠어요?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기대해봅시다. 권사님 또 무슨 역사를 만드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실 테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짓말 시켜 복을 달래. 앞에 가로막고 다 있으면서 뽑아주던 복을 달래. 여러분 가집되게 살면서 이거 다 뭐예요? 박새끼 거예요. 박새끼 거예요. 누구부터 생각하냐? 나부터 생각하냐? 원조교에서도 나는 어느 때 보면 성과급 받았다고 또 500만 원, 300만 원, 10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게 뭔가 그래서 처음에 그랬더니 내가 물었죠. 권사님도 와봐. 이게 뭐야? 목사님 이번에 성과급 5천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한다 되게 해요. 지파로 모은 것도 그렇고 그냥 쉬고 봐 인생 잘 되나 너 안 됩니다.
안 믿으면 돼. 망설 때가 꾹꾹 먹게 만들면 되시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알고 주인이 하나님 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게 안 살아. 창피스럽게, 쫀쫀하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쪼가들어. 나중에 뭐가 되냐, 새 가슴이 돼. 또만 엄청 훈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거짓말 시키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갑성은 내 이름도 되잖아요. 그분 그 전도사 때 내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신학과 3학년 2학년 말에 설교를 하는데요. 11조 설교를 하라고 해서 오는 게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뭐 제가 믿는 사람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뭐 남의 거 몇 개를 얻지도 않고 느낀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2학년 때 설교를 했어.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이 빨다 그랬어요. 응?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대. 근데 끝나고 났는데 우리 한갑성 권사가 들어왔어. 나를 그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거든. 전사님 기도 좀 해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아, 제가 지금까지 임금 뛰고 또 재료비 뛰고 다 뛴 다음에 나무가지고 11조 하니까 11조가 10만원 12만원밖에 안 됐는데 오늘 전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응? 뭐 다른 말씀할 거 없죠. 그래서 딱 말씀 그대로라고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게 자체가 하나님 것이지 내가 어떻게 쓰고 남은 거 괴사라고 남은 거.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고 하고 11조가 그러시더라고. 아들이 그러더래. 그걸 드린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11조 띄고 다 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11조 띄고 다 여러분 집 사고 11조 띄고 다 먹었지 먹고 있지. 그것도 공부해가지고 또 11조가 됐잖아. 또 원금이 됐잖아. 그것도 11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온전한 11조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 달에서부터 운전하시며 틀려고 그랬더니 12만원 드는 사람이 46만원 준다고 첫 달에 두 번째는 52만원 드리더라고. 세 번째 달에 55만원을 드리는데 52만원 드리는데 내가 그때도 그만둘 때 해야지. 56만원 드리는데 그분이 제가 서랍에 가보니까 내 책상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백봉투에다가 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번 달이 또이또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할만 그게 역사예요? 그게 믿음이요? 똑같이 뛰고 똑같이 살았는데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 밤에 전사님 축하해달라.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내가 200억 가까이 되는 빌딩 하나를 지금 낙찰 받았습니다. 오늘 결국 전사님한테 깊어서 전화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딱 모든 걸 한 대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전사님 택시 타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왜 거기 가야 되겠더니 아,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전사님 와서 기도 받아야죠, 제가. 아,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해요! 내가 그랬더니, 아,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할 거고요. 근데 전사님한테까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전사님이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택시 타기로 대드릴 테니까. 그래서 택시부터 올라갔어요. 영등포를 갔더니, 사람이 쭉 가족들이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고, 나 갈게 해야 되고, 또 이제. 택시타고 내려갔어요. 그게 문제라. 예, 잘 될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잘 될 때 정신 차리라고. 예? 뭐 하라고요? 막 주시는데 먹혀요. 뭐 4층짜리 빌딩도 사고 막 그냥 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게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새끼들이 가서
새끼가 다 아들 둘인데 막 가서 그냥 뭐 니트 입고 자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가서 넣고 말이죠. 뭐야 뭐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살더라고. 그러다가 교회 이제 지켰다고 목사님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논하다가 이게 잘 안 맞았나 봐. 그때는 장로가 됐어. 이분이 어떤 건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권사님 전화하셨어. 준사님 어느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황갑성 장로는 전사님 말만 들으니 전화 한번 해주세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자기가 교회 다 짓거든 자기가 돈 내고 다 짓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났었습니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전화 전화 드리려고 하셨다고 회개 못해요? 내가 그랬다. 나는 뭐 따지지도 않아요. 회개 못해요? 목사님과 사죄하고 교인들 앞에 사죄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더니 이게 뭐래. 그랬더니 아들서부터 막 망하는데 뭐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 절대 막 다 뺏겼어. 다 뺏겼어. 나는 그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러더라고. 나를 기도하는 권사님. 지금도 권사님 80대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신용대 목사님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가끔가다 전화를 하셔요. 노인네가. 근데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벌써. 벌써 4, 50년 되는 것 같아. 그냥 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냐. 전화가 와서 그러냐. 왜 전화했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오셔야 되겠대. 어디로 와? 오늘 우리 영동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한대. 그 놈이 나를 불러. 교회도 안 알고 아무도 안 알고. 한 사람 우리 목사님도 전화해. 목사님한테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은 살짝 올라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 애들 축복도 해주고 가시라. 그래서 가서 올라갔더니 정말 아무도 없고 그 수고사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줘. 그거 300억 거의 300억 400억 되는 재산 하루씩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취해 가시는 분도 까불지 말아요. 절대 까불지 말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빼앗기지 않으면요 내가 그래서 마지막 황장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감사해야 돼. 예? 또 무슨 감사를 해요? 그랬어. 이분아 당신은 구원받은 거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야.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이 깨달아야지 깨달아 그러시는 거야. 버린 자식은 절대 간섭 안 해. 잘 들어. 버린 자식은 절대 간섭 안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구원받은 자식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달을 기회를 줘요. 누구한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이 아니면 그 말씀 있잖아요. 사생아는 절대 손을 안 댄다고. 자식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라고.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읽어줘요? 어딜 잊어버렸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응? 시부리에서 시부리에서 몇 장? 12장이죠? 7절 8절 그럼 아버지 만들 당연히 징계해. 그 다음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망해도
괜찮고 뭐 뺏기면 상관없어. 내 것도 다 생각 같으면 내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 간접 안 해. 네 마음대로 하다 가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사생하고 친자식은 달라. 이해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믿어요. 내가 만약 그런 자식 같이 보이면 빨리 의견을 해야 돼.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 광야를 이끌었어요. 자, 광야를 이끌면서 하나님 오늘 비교가 말을 하는 건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동행들. 우리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17쪽이죠, 맞죠? 모두 뭘 경험했다? 한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뭘 경험했다? 광야를 건너갔다. 광야를 건너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 의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줄에 통과한 사람을 만난 을인데 제가 계셨어요. 자, 시작. 없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야 나도 광야를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욕기를 보세요. 욕. 자, 욕을 보자. 시작. 네, 전해 보세요. 욕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자, 1장 욥기서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네,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뭐 아들에 대해서든 딸에 대해서든 간에 믿음으로 키운 애를 썼고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그럼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빨리 날립니다. 빼앗깁니다. 자식 10명 다 뺏깁니다. 죽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사는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위한다고 있을 적에 나와서 친구니 뭐니 막 같이 재미나게 지내던 선배들이 와서 그거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친구 떠나죠. 형님도 떠나죠. 아내 떠나죠. 애들 죽었죠. 물질 빼앗겨. 자,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네. 후회. 여자에게 난 우리 엄마를 난 욕해서 14장 가고 14장 1절 시작. 너 이래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야. 엄마에게서 나왔다는 사람은 인생도 짧고 걱정도 가득하고 이게 인생이요. 2절 금방 간다. 고가같이 금방 시들고 금자같이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은 긴 것 같아서 감사해. 3절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계십니까? 4절 깨끗한 걸 더러운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하고 깨끗한 깨끗한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거 빼놓고 5절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에게 낳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우리 교인 같으면 뭐 더 믿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요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고통, 이런 기도를 다 드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다.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봤지. 그래서 빌리그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역경의 풍랑을 맞아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비바람이 거센 저 산마루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비바람을 맞지 못한 나무는 요원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인생이지. 자,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야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거 보면 뭐 구구절절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불름받았어요. 어?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무슨 뭐 땅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은 4대나 걸쳐 준대잖아요. 그럼 자기는 눈 누린 거 뻔히 알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얼마나 불평하지 않아. 감사하면 살아가. 그러면서 계속 오를 먹고요. 쉬운 길을 가요. 그렇잖아요. 적들의 침을 봐도. 그 다음에 이것저것 쫓겨다니고 허다못해 나중에는 너무 없어서 어? 그 땅에 주인 있는 사람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기도 하고 에휴 피신 갔다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 땅 저 땅 기웃거리고 살고 또 너무양 싸워서 또 조카랑도 헤어지고 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만나서 조카들 구원했는데 적들이 와서 싸우는 데 가서 그들하고 왜 그 왕 연합왕과 가서 싸워서 그 가지고 내 정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지. 자기 때문에 사는 것도 신도주겠는데 조카들 때문에 또 살아야 되고 마지막엔 또 애까지 주지 않고 또 무슨 99세 100세 주시고는 또 그 다음에 또 그 달래 또 하나니. 유교인 같으면 그냥 막 주지만 오늘은 미리 다 해보잖아. 대답 잘해라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아브라함에서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좋아서 무슨 아브라함이 흠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 왜 그 축복 받으려면 그 고생한 건 뭐 왜 잊어버려. 전문사님 왜 달콤한 고맙밥 빼먹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런 순종에 가는 거야. 나는 몰라. 부흥께 또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잘 정말 서서 주를 바라볼 줄 알고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정말 성숙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모른다면 이런 가만히 있겠어? 내가잖아요. 내가 땅을 내가 지를 팔아서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나를 보세요. 내가 그거 지는 놈인가? 난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은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이긴 놈은 언젠가 너는 보자. 나는 정당하게 싸워. 그게 내 모토요. 모토가 뭐냐고 민다면 자, 사전 찾아보세요. 나는 절대 탓하는 걸 몰라. 왜?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난 남의 탓하지 않아요. 그게 내 목회에 섰어요. 나는 탓할 줄은 모른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누리기 때문에.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왜 나부터 싸워서 합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능력 없어 그러는 걸? 내가 돈 없어 그러는 걸? 왜 자꾸 엄마가 무패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거 똑같은 거요. 박재 목사님, 이해가셔, 지금 제 말에. 응?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 뭐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원망을 통하지 않잖아요. 아니, 조카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슬프니까, 애도 없고 조카만 떠나니까 너무 슬프니까 하늘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셨어.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무 슬프지? 동전나무를 바라봐. 왜 또 동전나무 바라보라고 그래요? 다 내게 줄게. 내 땅 내 거야. 내 후손 땅이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고난스럽지만 조금 견디고 약속대로 해줄게. 믿음이 크고요. 약속 바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모세도 보세요, 모세. 똑같이 했잖아요, 모세. 40, 40, 40. 백여세년. 호화로운 생활 40. 가장 못난 받은 생활 40.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40. 그게 모세 인생 맞네요. 그래서 썸심의 인생이 낯승의 인생이 되고 낯승의 인생이 에버시 인생이 되는 그잖아요. 썸심 라이프가 자기는 40대까지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탁 가서 살펴보려고 나갔어. 그래서 살인자한테 쫓겨나. 그래서 무슨 뭐가 돼? 낯선 라이프가 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낯선 my life. 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 받을 때 그때서야 everything my life. 모든 것 되는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나 인생은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 응?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되는 인생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 붙잡고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 아, 네. 세상 가지고 뭐 살, 아, 우리가 세상 가지고 얼마 산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처방에 애쓰고 쓰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게 모세. 요새. 아이고, 말도 못했잖아.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나면서 억울한 눈물 쓰고 여러분 팔려가는 인생. 거기다가 또 가다 보니까 뭐 그걸 끝났나? 거기다 또 가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잘생기고 또 아주 주로 말하면 또 무슨 남자야? 훈남이야. 아주 여자한테 그 부인한테 그냥 완전히 못이 박힌 거야. 너 뺏기 나눌까?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이 종인데도 저를 쫓아다니네.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탁 집 내보내고 그 사람만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한 번만 자줘라. 인생은 억지로 안 돼, 그거 보면. 에? 억지로 안 돼, 인생이야. 왜? 그 왜 또 그 눈이 삐어가지고 또 왜 또 모습이 요새한테 방해 그래. 자기 남편도 훌륭한데. 그래, 인사합시다. 우리 정찰이고 삽시다. 정찰해요? 정신 너무 안 돼요. 정신 놓은 순간 뭐가 보이는 거야? 인생이 맡겨지기 시작해. 아멘. 아니 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 제가 웃기 저게 왜 안 웃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뭘 한다 할지라도 걱정되는 건 인생 아니야.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주인을 응? 광탈한 남자로 오게 가잖아요. 이건 끝난 거지. 뭐 세상으로 말하면 끝나서 그냥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생 그저 하나님의 시작.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그저께네 월요일날 저렇게 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되게 박대성 목사님. 목사님 접니다. 어떻게 잘 이사 마쳤어? 네 목사님. 힘들지? 아유 목사님 말씀이 100% 없습니다. 아니 1000% 들어가야지 저놈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가치대로 참 목회하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봐주십시오. 어쨌든 잘해. 자네가 나한테 잘할 필요는 없어. 단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돼. 그까지 그 뭐 세상 중에 나한테 아무리 할 건 못해. 내가 너한테 할 거 하나도 없어. 야 여러분 감옥에 가든 무함을 받든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지 첫 번째 우리 이래 우리 이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날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 내가 마지막 무서우지 무서우지 응? 다 써놨어요. 이런 그거 다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거예요. 응? 엘라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omnipotence, omniscience.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 요셉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팔을 계속 안 들으니까 어떻게 환도벽 부숴버리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병신반도 축복 주시잖아요. 병진돼서 축복한 사람은 크게 아멘해요. 그렇게 받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다윗. 예? 오 말할 것도 없잖아. 우리 다윗잖아. 학교 다니고 피해 다니고 뭐 동굴에 숨고 뭐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옷이요.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증되게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기까지 읽어요. 시작. 욥을 보자. 쉬운 길은 없어. 그걸 이겨내는 것뿐이지.
뭐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사순성이라는 우리 기도자님한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길목이란 말을 썼어요. 길목. 길목이 뭐예요? 아, 길목을 만나는 게 누구 몰라. 넓은 계절 좁은 길로 이어지는 그 좁은 그 시작이 길목이다. 사전에 뜻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앞으로 태어질 넓은 하나님, 인간의 뜻을 세워가는 시간을 길목이라고. 우리는 두 가지가 지금 좁은 길을 왔다가 이제는 또 꿈을 갖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가자는 게 이번에 주제. 그 단어 하나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아, 인사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이 났습니다. 그 길목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길목이라고 하잖아요. 변화의 길목에서 인생의 길목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누구? 나훈아의 남진의 몰라 근데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 있어 없어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넘어오네 이제 자 480장입니다 주님께서 만나보자
괴로운 저들이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거짓된 예물 아닌 진실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말 시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거짓말 신앙하면서 우리는 신앙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보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맡기지 마시고 성모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도 나게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기억도 되게 하셔서 범죄한 거 다 이제 뽑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그릇되고 쓰임받는 그릇되고 착한 그릇되고 진실한 그릇되고 깨끗한 그릇되어 주의 손에 들린 바 되고 쓰임이 합당한 그릇들로 합당하게 쓰임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들, 이 수요예배 성사 참석하는 성도들, 배움의 앞장 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뼈웠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소서. 이 과거는 오늘 이전부터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는 각오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생활을 참 이야기하시고 광야 없이는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뵙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하나 배워갈 때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헌금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심은 것이 되어 거두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 풍요 넉넉 풍족 풍성하여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졌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면 못합니까? 저곳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가장 가난하게 살며 떠나고자 하나님 여기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면 못하고 똥똥을 살면 못합니까? 지옥 가면 고만인 것을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착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성도들을 만나 거기서 우리 함께 모임 가질 때 하늘 꿈 성도들 모이세요 할 때 모두가 달려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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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곳에서 주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며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그곳에서 만나봅시다. 그때까지 승리하며 삽시다. 영광드리며 사랑한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살 때도 부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낙심과 좌절 속에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승리함을 살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광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돌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역사 아버지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며 나갑니다. 전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심의 아버지 복을 되어 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